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더구나 죽음의 순간을 예견하거나 죽는 방법을 선택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 위에서 죽고 싶다느니 아니면 강단에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느니 뭐 이렇게 너스레를 떨죠. 마찬가지로 어떤 이는 기왕 죽을 거 가장 행복하게 죽을 거라면서 자신은 복상사로 죽을 거라고 허풍을 떱니다. 정말 그 순간 죽으면 말처럼 제일 행복한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걸까요? 말들은 많지만 복상사의 진실에 대해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 싶습니다. 오늘은 흔치 않은 죽음, 복상사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상사, 죽음을 불러온 원인임에도 웃음부터 나옵니다. 제일 행복한 타이밍에 죽어서일까요? 복상사는 돌연사의 한 종류이고 한자의 뜻풀이 그대로 합체를 즐기다 도중에 죽거나 직후에 일어난 급사를 말하죠. 복상사는 2000년 전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결코 드물지 않은 죽음의 한 형태입니다. 복상사는 영어로 속칭 sweet death, 즉 달콤한 죽음이라 불립니다. 중국에서는 색풍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합체 도중 급사하면 상마풍, 합체 이후에 사망하면 하마풍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말 위에서 죽었다, 말에 내려와 죽었다는 그런 은유적 표현을 쓴 거네요. 이 밖에도 복상사는 애정사, 방사사, 쾌락사, 극락사라고도 불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상사를 행복하고 달콤한 죽음으로 생각하기는 매 한 가지였던 모양입니다. 복상사의 별칭은 그렇다 치고 복상사는 왜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남자가 합체 중에 격한 왕복 운동 끝에 정상에 올라 방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빨라지는 생리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원인이 되어 심정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복상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복상사라고 해서 꼭 이름처럼 도중에 여자의 배 위에서 장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꼭 아닌 거예요. 아시다시피 복상사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아무래도 힘찬 왕복 운동을 하는 쪽이 남자니까 그렇겠습니다. 남자가 복상사의 빈도가 높고 하는 도중에 변을 당하는 경우보다 사실은 몇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대개 수면증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국식 표현에 의하면 하마풍인 거죠. 이런 사실로 보자면 복상사는 쾌락사, 스윗데스가 맞는 말인 듯 싶네요. 거사를 잘 치르고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복상사가 발생하는 시간대를 보면 거사를 치르는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38%, 거사 직후가 20%, 그리고 1시간 후가 13%, 2시간 후가 11%, 4시간 이후가 11%로 조사되었다고 해요. 또한 복상사는 나이 든 사람이나 걸리는 줄 아실 테지만 나이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네요. 50대 이후에는 이걸 다행이라고 들으시겠습니다. 20대, 3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엇비슷한 빈도를 보이는데 남자의 사망자의 평균 나이는 45세입니다. 우리 장년들이 딱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돌연사의 1%가 복상사일 만큼 복상사는 드물지 않은 죽음이라고 해요. 단, 복상사로 죽었다고 하면 고인이 가십거리가 되고 희화화되고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로 유족들이 입을 다물기 때문에 흔치 않은 일처럼 그냥 느껴질 뿐인 거죠.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베일러 의과대학에서 돌연사 5,599건의 자료를 조사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남녀가 잠자리에서 하는 중에 한쪽이 갑자기 사망하는 복상사의 75%가 불륜 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런 과학적 조사 분석이 있기 전부터 복상사의 상대는 아내보다 혼외 여인이 더 많고 그에 따라 복상사의 장소는 당연히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라는 것이 정설로 전해져 왔었죠. 바람피다 부인도 아닌 상간녀 배 위에서 그것도 객살했다는 것은 무궁무진한 후일담을 남겨주시며 돌아가신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만큼 흥미진진한 얘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 들은 사실에 박진감을 더하기 위해 아주 창작력이 불타오르겠죠. 하여간 이렇게 불륜관계에서 복상사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혼의 합체는 부정한 행위라는 정신적 부담과 육체적 무리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의 사랑 노름은 아내와의 방사보다는 더욱더 자극적이고 격렬한 흥분, 그리고 쾌감에 몰두하기 때문에 심장에 강한 압박을 주게 된다는 거죠. 더욱이 부정을 저지르는 남편들은 대개 배우자보다 더 젊은 여인과 바람을 피우게 되는데, 이 상간녀와 격하게 즐기다 보면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심정지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두 사람이 합체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 술도 마셨을 테고, 흡연자라면 흡연도 했겠죠. 이건 심장에 2중, 3중으로 부담을 안겨주는 꼴입니다. 더구나 상간녀랑 합체를 아주 파워풀하게 치르기 위해서 행여라도 있을지 모를 발기부전을 미연에 방지하기에 비아그라까지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중국산 가짜로. 술 마셔, 담배 폈어, 아내를 속이고 바람핀다는 심리적 부담도 있어, 거기에다 비아그라까지 먹었다는 것은 상간녀와의 관계를 끝으로 자살을 하러 모텔을 들어간 거나 진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내와의 편안한 합체로도 복상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음주 상태로 집에 와서 아내와의 일합을 시원하게 벌인 후 잠을 자다 조용히 요단강을 건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금 여름 한복판이지만 곧 다시 가을 겨울이 돌아오겠죠. 외도 중인 분들께는 더욱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복상사 발생 확률은 겨울철에 더 높습니다. 노인분들 겨울철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뭐 그랑 다르지 않죠. 추운 겨울 날씨가 심혈관에 더 많은 부담을 주니까 말이죠. 뭐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복상사로 죽었다면 남겨진 자식들은 참으로 곤혹스러울 겁니다. 잊고 싶은 사실을 지겹도록 되새겨야 될 테니까요. 아,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에 오신 추모객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참배를 끝내고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며 물어보죠. 아유, 부친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요? 예, 저희 부친께서는 상간녀와 씨파다가 급급사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뭐 이렇게 둘러대겠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그 비윤리적인 죽음에 징글징글 아주 그냥 치가 떨릴 겁니다. 아이, 우리 아버지도 하필이면 왜 여자 배 위에서 그 짓을 하다 죽나? 그것도 엄마도 아닌 다른 여자 배 위에서. 에이, 그냥 살아서도 그렇지만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저도 압니다. 아무리 오늘 제 영상을 보셨다 하더라도 불륜을 멈추시기 하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아유, 그 짜릿한 것을 어떻게 멈추시겠어요? 그래도 곁눈질에 익숙한 중년년 남편들은 모름지기 동계 외도를 조심할 일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재된 심장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굳이 떳떳하지도 않은 도둑질로 동사의 모험을 감행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어요? 굳이 하고 싶다면 꽃피는 봄부터, 예, 꽃피는 봄부터 이렇게 바람 피우세요. 그리고 가을에 멈추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살아야 되니까. 보채는 끼를 다독거리며 아내에게 전념하는 것이 건강에 좋고 제 명까지 살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